현직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에 대해 대검이 감찰에 나선 가운데 야, 그럼 나 감찰 받아야 돼. 진짜 그럼 다 끝이야. 금품과 향을 제공하는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해왔다고. 딱 세 번만 검찰에서 눈 감아주면 그룹사 회장 될 수 있겠다고. 검찰은 다 막아주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입니까? 민주공화국입니까? 뭔데 아직 내가 뭐 하는 건데 무슨 PD야? 나 검사한테 전화해서 왜 확인을?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 PD수첩과 뉴스타파가 공동 기획한 검사 범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저희는 한 부장검사의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을 방송했습니다. 검사들이 연루된 비리가 불거질 경우 사건이 어떻게 가려지는지, 그리고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손꼽히는 전현직 검사의 유착, 전관 예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검사나 판사 출신 전관들을 예우해준다는 것인데,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죄수 한 명이 저희를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지난해 12월, 한 시민이 검사의 비리를 제보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보자 X였습니다. X는 금융 관련 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였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희한테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려고 오라고 하신 거죠? 제가 어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구속된 적이 있었는데, 그 구속된 기간 동안 검찰의 요청에 의해서 죄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참여했던 그 경험이 있는데 좀 제보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연락을 드린 겁니다. 제보자 X가 구치소에서 쓴 일기장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검찰청에 드나들며 검사를 도와 범죄를 조사한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검찰이 X를 범죄 수사에 동원한 이유는 그의 해박한 금융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X 역시 가석방을 기대하며 검찰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이제 금지부장이라고 하고 부장검사님하고 뭐 그랬죠. 아, 별명을? 네, 그래서 매일 뭐 검찰에 출근하고, 이제 출근해서 좀 늦게 바쁘고 그럴 때는 새벽에 들어올 때도 많았어요. 그럼 새벽에 들어오면 그 큰 버스를 이제 저 혼자 타고 들어올 때도 있고. X가 구치소에서 검찰에 드나든 출정 기록입니다. 주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있는 서울 남부지검에 가서 수사를 도왔습니다. X는 검사들이 잘 모르는 전문 범죄자들의 수법과 범죄 혐의를 분석해 브리핑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이런 주식시장을 보는 기법이 있어요. 그걸로 범죄의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요. 거기다 자료를 첨부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며칠 날 PT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만든 거를
출력한 그 수사 보고서를, 수사 그 이제 내용을 가지고 혐의점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쭉 설명을 해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시세 조종을 통해서 차익을 남긴 혐의로 스포츠 서울 대표 5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제보자 X가 관여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스포츠 서울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당시 스포츠 서울 대표 등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됐는데 법망을 빠져나간 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포츠 서울 주가 조작 사건에 보면요. 2012년도에 검찰이 그 관련자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산출표를 쫙 다 조사를 해놨어요. 거기서 제일 많이 수익을 얻은 게 유준원이에요. 다른 사람도 다 처벌을 받았는데 유준원만 처벌을 안 받았어요. 조사 한 번 안 받았어요. 상상인 금융그룹 유준원 대표. 40대 금융그룹을 이룩한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어 비밀에 쌓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땀 흘려 나무를 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것은 크게는 우리가 함께 사는 지구를 위한 일이며 작게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한 일입니다. 유준원 씨는 2012년 세종저축은행을 인수하고 2016년 공평저축은행을 인수한 데 이어 올해에는 골든브릿지 증권까지 인수해 저축은행과 증권사를 망라한 상상인 금융그룹을 일궜습니다. 유준원 씨는 2019년 한국의 주식부자 106위에 오른 갑부이기도 합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씨보다 한 계단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준원 씨의 상상인은 금융뿐 아니라 상상인 선박기계, 상상인 인더스트리 등 제조업 분야까지 업종을 확장해왔습니다. 올 6월 기준 상상인의 계열사는 국내외 11개에 이릅니다.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3호 펀드에도 상상인 저축은행이 등장합니다. 상상인 저축은행은 2차 전지 펀드 WFM의 주식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하고 코링크 PE 관계사에 근질권을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유준원 씨는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서울 주가 조작 사건이 일어난 2012년, 유준원 씨는 텍셀 네트컴의 대표였습니다. 2012년 5월,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스포츠 서울 전무 손모 씨와 변호사 이모 씨, 주식 브로커 김모 씨, 그리고 유준원 씨였습니다. 유준원 씨의 역할은 소위 전주 투자자였다고 합니다. 신호연 사람이 전주 돈을 그 저기 집이 산다 그래서 네네. 기록상에 데리고 왔다. 저희 그 정도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록상 유준원이 뭐 중요한 인물인지 잘 몰라 그 저기 세종저축은행인가? 예예. 아마 그 사주라고 들었었는데 네네.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전주. 검찰 조사에서 브로커 김 씨는 이날 회의에서 유준원 씨에게 워런트, 즉 주식 인수권을 살 것을 구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유준원에게 스포츠 서울 주가는 670원 정도이고 워런트 행사 가격은 520원이다. 그리고 스포츠 서울에서는 이영희 관련 한류 사업을 한다고 한다. 절대 손해는 안 본다라고 말을 하였고 유준원이 승낙하여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스포츠 서울 손 전무는 유준원 씨와 수익을 배분하는 문제까지 논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김 및 유준원에게 회사가 좋아질 것이다. 전환을 하려면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수익금 배분 방식에 대하여 투자자 50%, 워런트 소지자 50%씩을 배분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유준원 씨는 6천만 원을 투자해 스포츠 서울의 워런트, 즉 주식 인수권을 샀습니다. 이어 10억 원을 투자해
스포츠 서울 주식 200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그즈음 스포츠 서울 손전무 등은 한류를 이용해 주가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스포츠 서울은 배우 이영애 씨의 관계 회사에 2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들은 곧 대장금 2가 제작된다는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도 활용했습니다. 스포츠 서울은 박근혜 후보의 외곽 조직인 한누리 포럼 이모 공동대표를 사회이사로 영입했습니다. 시장에는 박근혜 후보 후원 회장이 스포츠 서울에 영입됐다고 부풀려 소개됐습니다. 이른바 주포라고 부르는 주가 조종 세력도 가세했습니다. 투자 분석가 최모 씨가 스포츠 서울 주가를 올리기 위한 주포 역할을 맡았습니다. 증권방송과 캠프에서 최로부터 스포츠 서울이 투자한 이영애 남편 운영의 리에스에서 곧 대장금 2 드라마를 찍을 예정이며 스포츠 서울 주가는 최소한 3천 원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1,400원 내지 1,500원대에서 약 3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음. 호재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당 600원에서 700원 사이를 오가던 주가가 6월 들어서 1930원까지 뛰었습니다. 무려 3배나 오른 것입니다. 손, 이, 이라는 사람을 사회이사로 영입하려고 한다. 이를 영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박근혜 대선조 테마에 편승하려고 하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보고 손, 이, 대선조 테마가 먹힌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가가 폭등한 시점에서 유준원 씨는 사들였던 주식을 모두 팔았습니다. 매도 총액은 약 30억 원. 투자금 10억 원을 제하고도 한 달 사이에 20억 원을 벌었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스포츠 서울 부당 이득 금액표입니다. 총 부당 이득 금액은 약 110억 원. 이 가운데 유준원 씨의 JSNS가 20억 7,6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거뒀습니다. JSNS는 유준원 씨가 특수 관계인을 내세운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JSNS는 보이지 않았고 202호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 없어요. 없어요? 이게 200이요? 아니요. 아, 아니요. 지금 JSNS라는 회사 없죠? 그런 회사 없어요. 없어요? 네. 제가 여기 관리인인데 네. 그런 JS는 그런 회사는 없어요. 15년 이상 이 상태로 있었어요. 유준원 씨가 PD수첩에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유 씨는 2012년 5월 투자회의가 열린 법무법인 사무실에 간 사실은 있지만 워런트를 인수한 후 바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시세 조종 등 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준원 씨 등이 주식을 팔아 이익을 실현한 후 스포츠 서울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8월에는 다시 주당 600원에서 7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멋모르고 폭등 장세에 따라붙었던 개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저는 최의 스포츠 서울 추천으로 총 합계 2억 4천만 원 상당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주식이 결국 두 달 만에 500원대까지 추락하였습니다만 최은 위 주식이 700원대로 떨어질 때까지 팔지 말라고 거듭 종용하였습니다. 총 1억 원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2014년 제보자 X의 진정으로 검찰이 스포츠 서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1심에서 이모 변호사는 징역 4년. 손 전무와 브로커 김 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유준원 씨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주가를 올린다라고도 얘기를 듣고 또 그럼 주가에서 올려서 차익을 어떻게 나누자 이런 얘기를 다 이 검찰 조서상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범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워런트 분배 회의에 참여했다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공모 혐의로 다 기소됐어요. 유일하게 유준원만 조사자 받지 않은 거죠. 스포츠 서울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곳은 서울 남부지검입니다. 왜 유준원 씨를 조사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그 유준원이 만약 진짜 공범이고 직접적인 배우라면 네. 김성태 유준원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얘기를 더 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뭐 유준원을 특별히 봐줄 것도 없었고 공범들이 유준원 씨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인지 스포츠 서울 사건 검찰 수사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유준원이란 이름이 무려 147번이나 등장했습니다. 담당 검사도 투자자인 유준원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공범자들에게 유 씨의 시세 조종 사실을 알았는지 질문까지 했습니다. 피의자의 전주 유준원도 스포츠 서울 시세 조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몰랐습니다. 시세 조종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도 수익금의 5대5 방식 내지 수익금의 30%만 주겠다는 말이 오고 갔다는 말인가요? 스포츠 서울 사건을 기소한 검사는 김민구, 임무영 검사였습니다. 왜 유준원 씨를 수사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사건 오래돼서 잘 기억 안 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사건 관련해서 답해드릴 수 있는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보자 X는 검찰이 유준원 씨를 조사조차 하지 않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16년 김영준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이 불거진 후 제보자 X는 교도소에서 다음과 같은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 금융시장의 신뢰를 어지럽히고 투자자들에게 이중의 피해를 안... 지난주 PD수첩에서 방송한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의 김형준 부장검사가 유준원 씨 사건에도 등장했습니다. 증권가에는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은 주가 조작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이다. 스포츠 서울 주가 조작 사건 관계자들은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속설대로라면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 즉 유준원 대표가 가장 큰 의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유 대표는 수사는커녕 소환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서울 주가 조작 사건을 모의했던 회의에 유 대표 자신은 참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의 사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 검찰이 수사까지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의 뒤에 있는 전관, 즉 검찰 출신 변호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4년 12월 스포츠 서울 투자 회의에 참석했던 브로커 김 씨가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직후 김 씨는 급히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누구랑 통화를 하였는가요? 유준원 씨랑 통화를 하였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제 처와 통화를 하여 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유준원으로 하여금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부탁을 하여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브로커 김 씨가 유준원 씨에게 변호사 선임을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박모 변호사가 김 씨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와 상상인 유준원 대표는 대학 동문으로 절친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2015년 9월 15일부터 1년 동안 박모 변호사와 유준원 대표는 929건의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김형준 부장검사도 등장합니다.
스포츠 서울 시세조종 관계자들이 구속돼 조사받던 2015년 2월 김영준 부장검사가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에 부임했습니다.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김영준 부장검사와 박모 변호사는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유준원 대표가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던 시기에 박모 변호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김형준 부장검사가 수사 책임자로 온 것입니다. 유준원의 배경은 그 박정희 있었죠. 박정희하고 유준원은 시장에서는 형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의형제라고. 그럼에도 한 번도 조사를 안 해요. 그리고 유준원, 그리고 그 당시 그 전부터 유준원과 박정희는 늘 같이 움직여요. 스포츠 서울 주가 조작 사건이 한참 피크가 되고 기소될 당시가 김영준 부장검사가 그 결재권자였잖아요. 증권범죄 합단 단장. 2016년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최대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야, 그 문서에다 써놓은 건 뭐야? 야, 그러면 나 감찰 조사받아야 돼. 친구 죽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이때 박모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박 변호사는 김영준 부장검사의 내연녀 K씨를 만나 입단속을 하는 등 뒷수습을 했습니다. 2016년 4월경 박 변호사가 다원에 왔는데 그날 박 변호사가 저한테 말하기를 너도 알지? 김, 그 친구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데 형준이가 관여돼서 좀 곤란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당분간 형준이하고 연락하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줘. 모르는 번호는 절대 받지 말아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갔어요. 박모 변호사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스폰서 김 씨에게 받았던 돈 1,500만 원을 되돌려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스폰서 김 씨가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후 한때 의뢰인이던 김 씨의 휴대전화번호를 검찰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스폰서 김 씨는 이 때문에 체포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박모 변호사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박모 변호사가 김영준 부장검사의 뒤치다 거래를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스폰서 김 씨가 김 검사와 나눴다는 대화입니다. 김현장에도 너 친한 변호사 많은데 왜 옷 벗은 지 10년이나 된 박을 자꾸 전면에 내세워 일처리를 하려고 하냐? 걔 주식도 많이 돌리고 함께 엮인 게 있으니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어. 내 말 들어. 무슨 주식을 돌리는데? 걔 주식해서 돈을 좀 만졌는데 문제가 좀 있거든. 지금은 내 말 들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런 일처리는 잘해. 베스트야. 박모 변호사는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던 것일까? 2015년 금융위원회에 박모 변호사의 비리를 담은 진정서가 제출됐습니다. 박모 변호사가 사실상 대주주인 서울리거의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4회 위반하고 토필드의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5회 위반하고 CTL의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19회 위반하고 라이브플렉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제보였습니다. 심각한 사태로 전개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4개 회사에 뭐 공시 위반 10몇 회, 미공개 정보 몇 회 있잖아요. 그거 다 주가 조작의 기초 단계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주가 조작 수사를 깊이 들어가면 누가 수익을 얼만큼 봤다, 부당이득을 얼만큼 봤다라고 하는 그런 키 역할을 하는 게 그 뭐 대량 보유 보고 위반 뭐 이런 거거든요. 금융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박모 변호사는 두 차례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박모 변호사 사건을 대검에 넘겼고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 남부지검에 보냈습니다. 대검이 박모 변호사 사건을 남부지검에 넘긴 이유가 무엇일까?
대검은 금융감독원 통보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 남부지검으로 이첩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이 김형준 부장검사였습니다. 이 무렵 박모 변호사는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여러 차례 향응을 베푼 정황이 있습니다. 김형준 부장검사의 내연녀 K씨의 진술입니다. 박 변호사는 언제부터 봤는가요? 제가 8월 바에서 일할 때 김형준과 같이 와서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JNL에서 제가 있었던 2015년 1월에서 2015년 5월경까지 6번에서 7번 박 변호사와 김형준이 함께 왔어요. 그리고 이후 다원에서 2015년 3월에서 2015년 8월 사이 박 변호사와 김형준이 함께 온 것을 제가 본 것만 3번 정도 됩니다. 술값은 누가 계산하였는가요? 박 변호사가 계산했어요. 두 명이서 양주 한 병을 마시고 여자 종업원 두 명에 대한 테이블 페이를 지급하면 약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들었어요. 이 무렵 김형준 부장검사와 박모 변호사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는지 통화 내용으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15년 9월 15일부터 2016년 9월 15일까지 1년 동안 두 사람은 380회의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박모 변호사의 사건이 금융위원회에서 검찰에 이첩되기 전후인 2015년 9월부터 11월 사이 석 달 동안에만 10번의 통화와 27번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검찰 수사 책임자와 피의자가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박모 변호사는 남부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간 2016년 1월 12일에도 김형준 부장검사와 세 차례 연락했습니다. 대검 감찰팀도 박모 변호사에게 통화한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통화 내역을 보면 진술인이 증권합수단에서 조사받은 날인 2016년 1월 12일경에도 3회에 걸쳐 김형준과 통화하는데 진술인이 김형준에게 조사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통화 기록에 있으면 통화를 했을 텐데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야기나 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형준 부장검사는 박모 변호사를 조사한 다음 날 전출됐습니다. 임기 마지막 날 박모 변호사를 조사한 것입니다. 결국 박모 변호사는 네 건의 비리 의혹 가운데 한 건은 불기소, 세 건은 벌금으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일반적이지 않다. 예. 뭐 상식적인 선에서도 일반적이지 않죠. 예. 아니 금감원이라서 공식적인 기관이고 정부 기관인데 정부 기관에서 네. 검찰이 수사를 의뢰를 했으면 당연히 죄가 있고 혐의가 중하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 거지. 그 나름대로 국가기관에서 심의도 하고 나름대로 저 뭐랄까 판단도 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라든지 그런 걸 하지 않고 검찰에 의뢰를 했는데 기소조차 안 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죠. 그건. 여기서 벌금 천만 원에 끝났다는 거는 이 범죄에 대해서 그냥 면제부 준 거예요. 일반 주가 조작 사건에는요. 이거 하나만을 해도 기소해서 구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무법인을 통해 박모 변호사에게 취재를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아 저희는 이제 뉴스타파랑 PD수첩. 아 지금 안 계신데 늦게 들어오죠. 지금 저 신발을 있어요? 아니 신발은 저 여러 켤레예요. 예. 박모 변호사가 내용 증명서를 보냈습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자신을 봐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자신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린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영자 신분으로 박모 변호사의 금융범죄 수사를 도왔던 제보자 X는 검찰 내부의 누군가가 이 사건을 덮었다고 추정했습니다. 금융범죄나 이런 부분은요.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인식하기 힘들잖아요. 기자들도 인식하기 힘들어요. 금융범죄 사건은. 그러니까 덮기 너무 좋은 거예요. 검사 수사 방식은 두 가지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방식이 있고
덮으려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방식으로 명성을 얻는 거고 덮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거죠. 주가 조작에 연루된 사람이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이용합니다. 전관 변호사는 부장검사가 스폰서 의혹에 휩싸이자 사건 은폐 과정에 참여합니다. 부장검사는 전관 변호사가 관련된 사건에서 사실상 면죄부 수사로 갚아줍니다. 실타래처럼 이어지는 공생관계가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전직 검사와 현직 검사의 유착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전방위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무려 22명의 현직 검사와 통화를 한 사실도 취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통화를 한 검사 중에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파견 검사 등 이른바 힘 있는 검사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2015년 박모 변호사는 네 가지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우리는 2015년 9월 15일부터 2016년 9월 15일까지 1년 동안에 박모 변호사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그런 뒤 간부를 포함한 검사 천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해 박모 변호사의 통화 내역과 일일이 대조해봤습니다. 현직 검사 22명이 박모 변호사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장 많은 통화를 한 사람은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 김형준 부장검사. 202차례나 통화했습니다. 그 다음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전형근 169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장을 지낸 손영배 부장검사와는 124회 통화했습니다. 검찰 요직에 이른바 힘있는 검사들의 이름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주진우 행정관이 그중 하나입니다. 주진우 검사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약 200여일 동안 78회, 2, 3일에 한 번 연락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금융위원회와 검찰 조사를 받던 비리 혐의자와 수십 차례 통화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 변호사 건과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 전화는 괜찮습니다. 문자를 보낸 후 주진우 전 검사를 찾아갔습니다. 내용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지리서를 좀 보셨어요? 아니요.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리서 직접 갖고 왔는데 변호사님이 행정관으로 계실 때 민정수석 행정관으로 계실 때 박 변호사님하고 78회 통화 문자를 주고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민감한 시기에 검찰 조사를 받던 민감한 시기에 전화하신 걸 저희가 확인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하셨는지 요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요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리서 전화를 드렸는데 주진우 전 검사에게 지리서를 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까 길을 여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응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사건의 분기점마다 통화를 하셔서 당시 행정관 신분이셨는데 어떠한 연으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해서요. 전혀 답변만 그런 거 없으니까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으세요? 당시 수사팀에게 외압은 없었을까요? 박모 변호사를 조사한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수사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쪽에 외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피디님, 저는 진짜 그 부분을 잘 모르고요. 그런 외압은 없었나요? 아니, 없었다 말았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 모르겠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검찰청 형사부장인 조상준 검사는 박모 변호사와 24회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으로 근무하던 조상준 검사는 금융위가 박모 변호사를 대검에 수사 의뢰하기 직전부터 남부지검에 조사받으러 가기 직전까지 집중적으로 통화했습니다. 특히 대검에서 박 변호사 건을 서울 남부지검으로 보낸 11월 5일에는 1분 53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당시 동기이셨던 박 변호사와 총 24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 받으신 걸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네. 그때 아시다시피 관련된 사항을요 서면으로 질의를 해주시면은요 내용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질의서를 보냈지만 조상준 검사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 중인 심우정 검사는 박모 변호사와 37회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심우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와 37차례에 걸쳐서 통화 문자를 주고받으셨는데요. 나중에 정식으로 뭐 찾아오시던지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지 마시고요. 심우정 검사는 박모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통화하거나 접촉한 적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인 이원석 검사는 박모 변호사와 33회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이원석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원석 검사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박모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받기 전후에 현직 검사들과 집중적으로 통화한 기록은 이들 사이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합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도 이들이 통화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별도로 감찰하진 않았습니다. 대검은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수사 무마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박모 변호사와 통화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검찰은 박모 변호사와 밀접한 관계인 상상인 유준원 대표에 대해서도 무척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해 2월 유준원 대표는 골든브릿지 증권사 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유준원 씨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심사하던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준원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2016년 유준원 대표는 대리인을 통해 모다 주식 약 4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인수 합병 발표가 나기 약 보름 전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보유한 세종저축은행이 인수 자금을 대했기 때문에 인수 합병 사실을 미리 알고 투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준원 대표는 이 거래로 1억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유준원 대표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본래 제가 개설한 계좌인데 그 기간 중에 김 씨가 대신 운용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1인 매매를 맡겼을 뿐 그 내용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준원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공개했는데 착각하지가 않아. 저희가 대주주변 경 승인을 시켜준 적이 없거든요. 보류가 됐다는 건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석연치 않다 이렇게 하면 되게 보류가 있다면 밥상 조건 미충족이에요. 미충족. 그리고 뭔가 확인할 사항이 있거나 법률상 조건 미충족 내지는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류입니다. 유준원 대표는 서울 남부지검에 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진정서를 넣은 지 단 하루 만에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진정인이 김과 공모한 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주 모다 주식을 매매하였다는 혐의를 발견하거나 이를 발견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없으므로 무척 이례적인 증명서였다고 합니다. 그끌린구나. 그끌린가요? 그 유일하게 네. 검찰에서 써준 네. 유일한 건 있었거든요. 그 유일하다는 게 다른 회사에서는 그런 걸 써준 검찰에서 그런 거 안 써주죠. 아, 그래요? 응. 안 써주죠. 그거 좀 이례적이었네요, 검찰에서. 아주 이례적인 거죠.
검찰은 유준원 대표의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고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검찰은 유준원 씨를 단 한 번도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유 대표는 5억 원의 계좌가 자기 것이 맞지만 주식 브로커 김 씨의 사정이 딱해서 돈을 맡기고 계좌를 운용하게 해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준원 대표는 마침내 증권사 인수를 승인받았습니다. 검찰이 발급해준 증명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맘만 먹으면 한두 가지 적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끌어내면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검찰에서 맘만 먹으면 이미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요. 안 할 뿐이지. 검찰에서 봐주고 있다 이런 거를 그 시장에 있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일까요? 증권가에는 검찰이 세 번만 봐주면 재벌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사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정관시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형사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임료가 싸요. 그죠? 뭐 몇백만 원. 또 때로는 국선 변호인 제도가 나름 잘 돼 있기 때문에 수임료 시장, 법조 시장의 측면에서 본다면 버릴 수 있는 시장이죠. 일반 형사사건 시장은. 근데 금저부, 특수부 이런 사건들은 정은호 사건 때 잘 보셨다시피 변호사 선임료 50억 하잖아요. 최소 출발이 일반 형사사건의 몇 배, 몇십 배예요. 검사 출신 정관들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인 거죠.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애매한 자본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전현직 검사들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감옥 가는 게 두렵지 않아. 왜? 내 변호사가 든든하거든. 그리고 그 변호사는 검사랑 협약도 있거든. 그러면 주식으로 주고. 검사한테? 검사한테 주고 변호사한테 주고 다 평균거리 안 하지. 거대 범죄집들 영상계. 전관, 즉 검사 출신 변호사와 현직 검사의 유착이 검찰개혁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스폰서 검사, 떡값 검사, 룸살롱 검사, 정치 검사, 이른바 검찰의 치부를 드러내는 숱한 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난 검사들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취재 과정에서 이게 단순히 검사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 검찰 조직에 깊이 배어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검찰은 스스로 사회 정의의 수호자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강합니다. 검찰의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개혁하는 신용만 해온 결과일 것입니다. 임시방편이 아니라 검찰을 견제하고 바로 세우는 게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진 이유입니다. 우리는 검찰이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혁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미디수첩에서는 고등학교 축구부에서 폭력, 금품 요구 등의 부당한 일을 겪고 축구를 그만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우선들의 마음을 받아 주소서. 국내에서도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한 중요한 거점 치락이죠. 매우 특별한 겁니다.
그 위에다가 흑빛 쪼가리로 레고랜드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학계, 이 문화재계가 개발 압력으로부터 속절없이 당했다.